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새벽 6시쯤 대전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고의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친구인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권유해 운전대를 잡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